2023년 3월 25일에 시행된 GTQ 포토샵 1급의 AU형 1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거 400에 500짜리 만들어줘야죠. 컨트롤 N을 누르시거나 파일의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문서를 새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와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 적어주신 다음에 폭은 400에 500 이렇게 설정해주시면 되겠죠.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 RGB에 8비트로 흰색으로 배경을 채워주겠습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자,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그림 효과로 1급의 1 JPG 이미지를 가져와서 필터 효과를 적용하는 거네요. 컨트롤 O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알파벳 O. 그래서 여러분들의 GTQ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 폴더 안에 자 1급의 1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이미지가 가져와졌고요. 여기서 필터 효과를 적용할게요. 필터의 필터 갤러리. 자, 이 이미지 각진 회기였잖아요. 브러쉬 회계 각진 회기 있네요. 자, 이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로 알파벳 I를 눌러주시면은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우리가 400이라고 적어주면은 좀 아래쪽으로 너무 모자르니까 높이에다 맞춰줄게요. 500 이렇게 하면 폭은 조금 더 늘어났지만 어쨌든 아래쪽에 있는 높이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할게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V를 눌러서 이동도구로 자 여기 있는 이동도구로 그대로 끌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건 닫아줄게요. 이렇게 놓으시고 창을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자, 이 이미지는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요 정도에 있어야 되니까 조금 더 요 정도로 요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자 이 선은 여기에 하나 둘 두 칸에 여기가 이렇게 노란 하늘이 맞닿아 있으면 되니까요 요 정도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세이브 패스 패스 저장을 하는 건데 물뿌리개 모양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요. 자 일단 요거 이름을 바꿔주죠. 1-1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펜툴을 사용해서 이 패스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물뿌리개 모양으로 자, 펜툴 알파벳 P를 눌러주시고 여기 펜 도구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위쪽에 모양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7은 검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크기는 여기에 하나 둘 세 칸 네 칸 네 칸에 250선에 맞춰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4칸에 250선 여기 안에다가 물뿌리개를 그려줄게요. 자 일단 클릭하고 자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쭉 당겨주시면은 이런 손잡이 모양이 되겠죠. 다음 Alt키를 누르고 이곳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하고 여기도 클릭한 상태로 쭉 당겨주시면 손잡이가 될 거예요. 그 다음 Alt 누르고 패스를 닫아줘야죠. 이곳에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클릭하시면은 손잡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패스가 닫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그리는 패스는 다시 한번 이렇게 모양 2라고 하는 레이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다가 맞춰서 똑같이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클릭하고 또 이쪽에 클릭해서 자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좀 이렇게 딱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각이. 이럴 때는 모양 1을 선택해서 A를 누르시면은 이 직접 선택 도구 하얀색 화살표가 선택이 됩니다. 이때 내가 이동하고 싶은 여기 조금 당겨서 보시면 이곳만 선택이 됐잖아요 이 앵커 포인트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손잡이를 이 분무기에 몸통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게 해주셔도 되고 다음 이 모양 2를 선택해 보시면은 직접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보니까 조금 둥근 모양으로 이 모서리가 좀 둥글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펜툴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기준점 변환 도구를 눌러주시고 이곳을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둥글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둥글해졌죠? 여기도 선택하고 이거 패스가 두 개가 있었나요? 지금 좀 당겨볼까요? 이 패스를
기준점 변환 도구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둥글게 만들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둥근 모양이 됐고요. A를 눌러서 조금 패스만 이동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긴 너무 많이 안 가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자, 완료가 됐으면 다시 한번 펜 툴을 눌러보겠습니다. 펜 도구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차피 좀 이따 합쳐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따로 패스 오퍼레이션을 설정 안 해도 돼요. 여기다가 새 레이어 어차피 설정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역시 클릭하고 또 클릭해서 이런 몸통을 하나 또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다음, 또 여기다가는 이렇게 클릭해서 머리 모양도 만들어주면 되겠죠? Alt키 누르고 여기 클릭해서 만들었고, 얘가 약간 두께감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살짝 두께감이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또 마지막 클릭하고 클릭하고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통째로 패스를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모양 5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패스 선택 도구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통째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얘도 모양 4를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도 있고요. 다시 모양 5 선택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주시면은 네, 이런 모양이 이쁘게 만들어졌죠? 모양 5와 4는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250선에 맞춰야 되니까. 자, 여기도 모양 5도 선택해서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고, 모양 4. 다음 모양 3은 직접 선택 도구로 이점 부분만 두 개만 선택해서 이렇게 좀더 붙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도 각 점을 앵커 포인트, 이걸 이제 점을 앵커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점들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때는 이럴 때는 하얀색 화살표를 눌러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 자체가 만들어지고 내가 통째로 모양을 움직여야 된다. 그럴 때는 이 패스 선택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 아래쪽으로, 아, 이 밑에도 맞춰서 했었어야 되네요. 여기를 모양 2를 선택해서 하나, 둘, 세 칸에 이 부분이 맞아야 되고, 이 부분이, 아이고. 지금 통째로 움직인 거는 제가 이 패스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어서 그래요. 직접 선택 도구로 이 부분만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쪽은 조금 더 이런 이쪽으로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여기도 두 개는 바깥쪽으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좀 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틈이 생기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됐나요? 네. 모양 5와 모양 1을 Shift를 누르고 처음 선택하고 마지막을 선택해 주시면은 모두 선택이 돼요. 이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모양 병합을 눌러주시면 하나의 모양으로 합쳐지겠죠? 다음 패스로 가서 이거는 물뿌리개 모양이라고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물뿌리개 모양. 자, 물뿌리개 모양 패스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이 바깥쪽을 클릭해 주세요. 레이어 패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마스크를 적용하는 거네요. 물뿌리개 모양. 여기 안에다가 1급의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쏙 넣는 거예요. 자, 컨트롤 알파벳 5를 눌러주시면 여기 파일에 열기를 하는 게 되겠죠? 1급의 이 이미지 선택하시고 열기. 이미지를 그대로 V를 눌러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여기는 1-2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곳에 보여야 되니까 제가 이 불투명도를 좀 낮춰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게 요거 같죠? 이거를 조금 더 낮춰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놓고 엔터.
다시 불투명도를 올려주시고 Alt키를 누르고 이 경계선에 가져가면은 이 모양 5에 내가 넣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Alt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 경계선에서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바뀌죠? 이때 클릭하시면 클리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로 스트로크, 선과 획을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껍데기인 이 모양 5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FX에 아래쪽에 획 눌러주시면은 3픽셀의 실 유형, 그라디언트, 그리고 두 가지 색상이죠? 이렇게 두 가지. 그라디언트 색상을 눌러서 첫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해서 99, 33, 00 해주시면 첫 번째 색상. 두 번째는 FF, FF, 00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이거는 왼쪽이 빨간색이고, 그다음 오른쪽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각도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됐죠? 0이라고 해줄까요? 0, 0도. 그리고 드롭 섀도우도 있어요. 드롭 섀도우. 저는 여기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추가를 직접 해줄 수가 있습니다. FX 아래쪽에서 드롭 섀도우 눌러주시면 추가가 되죠? 요거를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이전에 쓰던 게 있어서 여기를 잠깐 없앴던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을. 자, 확인 눌러주시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얘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게 보이시죠? 다음으로는 자, 이렇게 놓고 다음으로는 1급의 3 JPG 이미지를 가져와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게요. 컨트롤 알파벳 5를 눌러서 1급의 3 이미지 선택하시고 열기. 이미지를 얘를 가져와서 반전을 시키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개체 선택 도구로 이 손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럼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손 부분이 선택이 됐는데 필요 없는 부분 빠져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빠른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대괄호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빼고 싶은 부분은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추가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Alt키 누르지 마시고 그대로 드래그만 이렇게 여러 번 해주시면은 혹시 빠져야 되는 부분들 혹은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빠져야 되잖아요. Alt 누르고 이렇게 손 모양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추가되어야 되는 건 그대로. 자, 지금 상태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 보시면 자, 손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빠져야 되죠. 이럴 땐 추가적으로 할 때는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브러쉬로 자, 검정으로 칠해주면 돼요. 위쪽에 모드 표준인 거 확인하시고 불투명도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칠해주시면 검정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자, 얘를 V를 눌러서 이제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자, 지금 클리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같이 나온 거거든요. 얘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대괄호에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위쪽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클리핑 해제 해주시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거를 컨트롤 T를 눌러서 일단 크기 조금 조절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가로로 뒤집기 눌러주시면 반대쪽으로 됐죠? 자, 이거는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칸, 200선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인가요? 겹치게끔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완성이 됐으면 엔터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에 어느 정도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잘 지금 배치가 됐어요. 근데 지금 분무게가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1-3이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얘한테 레이어 스타일로 경사와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 확인 눌러주시면 자, 입체 효과가 적용이 됐죠. 다음으로는 이 쉐입 툴, 모양 도구로 물방울과 입 모양을 적용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입이 있고 물방울이 여기 있죠? 네, 위쪽에 창에서 모양을 꺼내볼게요. 직접 적어줄까요? 물방울.
따로 안 나오네요. 물? 물이라고 해도 나올까요? 따로 안 나와요? 이럴 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주시면 됩니다. 레거시 모양 및 기타 이 부분에 가서 여기서 볼까요? 뭐 자연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방울 여기 있네요. 이걸 선택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그려주기 위해서는 이 도형에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그다음 물방울은 여기다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서 Shift를 눌러주시면 그리는 중에 이렇게 비율이 유지된 상태에 물방울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요거의 첫 번째는 칠 색깔을 이 부분 눌러서 33CCFF 33CCFF 해주시면 첫 번째 색상 들어왔고요. 두 번째 색상은 얘를 그대로 Ctrl J를 누르겠습니다. 복제가 됐습니다. Ctrl T 눌러서 아래쪽으로 좀 빼주시고 얘의 색상 적용해주기 위해서 일단 엔터를 쳐줄게요. 그 다음 7을 눌러서 요 색상은 3366cc네요. 3366cc. 66cc. 자, 두 번째 색상 들어왔습니다. 자, 요것들은 일단 속성창 닫아주고 Ctrl T 눌러서 돌려줄게요. 이렇게. 좀 확대해볼까요? 엔터 치고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자, 요 물방울 여기는 이렇게 있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첫 번째로 만들었던 거는 Ctrl T 눌러서 얘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잘 완성이 됐고요. 물론 뭐이 선이나 이런 거 크기 쪽은 이게 사실 흙을 덮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절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모양 있잖아요. 얘를 선택하시고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 부분, 요것들을 조금씩 옮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통째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놓고 물방울. 이번엔 빗방울 두 개를 선택해서 Ctrl T. 이런 식으로 직접 움직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됐고요. 다음으로는 물방울 모양. 방금 전에 빗방울인데 이 빗방울을 색깔은 넣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네요. 빗방울 선택해서 FX에 자, 레이어 스타일의 이너 섀도우 그림자, 내부 그림자 여기 있고요.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FX를 Alt 키를 누르고 위쪽에도 똑같이 복사를 해주시면은 같은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잎이네요. 잎이라고 적어볼게요. 잎. 잎 중에서 네, 요걸 선택하시고 직접 요걸로 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여러분들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면서 Shift를 추가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의 칠 색상은 선택해서 66, CC, 00 해주시면 되고 이 나뭇잎은 레이어 스타일로 이너 글로우 내부 광선 적용해주시면은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자, 모양 패널과 속성 패널은 닫아줄게요. 나뭇잎이 잘 적용이 됐는데 Ctrl T를 눌러서 일단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150, 200선인가요? 200선에 이 정도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 조금 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완료가 됐죠?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자 효과로 그로잉이라는 거. 이번엔 좀 단순하네요. 알파벳 T를 누르시면은 제 오른쪽에 문자 도구가 선택이 되는데 혹시 안 눌리시는 분들은 한영키가 눌려 있어서 그래요. 한영키 눌리고 난 다음에는 위쪽에 한글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일단 제일 위쪽에다가 만들어 줄까요?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문자를 쓰게 되면 새롭게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위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택했던 거에 바로 위쪽에 생기거든요. 여기다가 growing. 자, 너무 크죠?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전체 선택이 되고, 우리가 위쪽에 서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자 패널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타임스 뉴 로만 채니까 타임스 뉴 로만 여기 있네요. 클릭하시고 글자의 크기는 60포인트. 그다음 볼드체 맞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는데 일단 밖으로 나가야 돼요. 확인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자, 레이어 스타일 요걸 눌러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색상을 넣는 거죠.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첫 번째 세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여기는 두 가지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끌어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색상은 FF3300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색상은 009999 해주시면 두 가지 색상이 잘 들어왔습니다. 확인. 다음은 마지막으로 선과 획을 적용하는 거죠. 획의 3픽셀인데 이거는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색상으로 색상이 FFFFCC 해주시면은 색상이 잘 들어왔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 텍스트 뒤틀기 효과를 또 적용을 해야 돼요. 일단 이 문자 도구가 선택이 된 상태로 위쪽에 T 요 부분을 눌러주시면 텍스트를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건가요? 네, 아래가 넓은 조개를 하니까 딱된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당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적용을 해보시고 그다음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G가 좀 작게 되네요. 네, 요거 같긴 한데 가로 왜곡을 조금 더 해볼까요? 가로 왜곡.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확인. 자, 지금 다 대문자로 써졌는데 요거는 요게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요걸 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줄게요. 나뭇잎에 이쪽에 있으면 될것 같고 이게 현재 60포인트 타임스 뉴 로먼체는 맞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색상이 이게 아닌가 봐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이 효과 부분에 보니까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 아래쪽이고 위쪽이 푸른색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마 획이 지금 보니까 안쪽이 되어 있는데 바깥으로 해볼게요. 자, 바깥으로 하니까 이제 잘 나오죠? 또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에 이런 부분들 혹시 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60포인트에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줄게요. 지금 이 위쪽에 푸른색이 좀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각도를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했고 비율도 좀 줄여볼까요? 비율을 줄이니까 점점 파란색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 값들을 기본 값으로 있는 게 있지만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 예전에 한번 만졌다던가 이럴 때. 그럴 때는 이런 수치들을 좀 움직여보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나머진 다 됐나요? 잘 적용이 됐습니다. 혹시 뭐 빠진 데 있나? 마지막으로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이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죠? 자, 일단 안내선부터 지워볼게요. 보기에 안내선에 안내선 지우기 눌러주시고 자, 위쪽에 파일에 내보내기 눌러서 웹용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품질 JPG 100%로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자, 저장하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와 성명 1번인 거 확인하시고 JPG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PSD 파일은 이렇게 10분의 1 크기예요. 컨트롤과 Alt 누르고 알파벳 I를 눌러서 얘네들을 10분의 1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40에 50으로 됐죠? 확인. 작아진 파일을 파일의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자, 여기에 GTQ 폴더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와 성명, 문제 번호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저장했던 파일이 두 개가 이렇게 위치하는 거야. 포토샵과 JPG. 이렇게 1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와 성명, 문제 번호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폭은 400에, 높이 500짜리 문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1급의 4번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4. 자, 여기에 1급의 4 이미지 선택하시고 열기. 자, 이 이미지는 필터 효과를 적용하는 거네요. 필터에 페인트 덥스, 페인트 바르기, 필터 갤러리. 자, 페인트 덥스. 페인트 덥스. 텍스처인가요? 페인트 덥스. 페인트 바르기. 네, 여기 있네요. 예술 효과에 있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컨트롤과 알트 누르고 알파벳 I를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할게요. 400에. 자, 이것도 역시 아래쪽에 맞춰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체인이 묶여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 500으로 해주시면은 폭이 자동으로 맞춰졌죠? 확인. 자, 이거를 V를 눌러서 그대로 이동 도구로 가져오겠습니다. 배치를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필요 없는 건 그때그때 지워주시면 되고요. 얘는 1-4였죠? 1-4. 자, 이 모자 이미지가 옆으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일 때는 Shift를 누르고 움직여주시면 돼요. 그럼 좀 고정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다음은 색상 보정을 1급의 5번 이미지를 파란색, 녹색 계열로. 예, 한번 보죠.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O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열기. 이미지가 가져와졌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과 녹색 계열로 보정하는 거네요. 자, 요거, 요게 이제 녹색이고, 아래쪽에 화분은 파란색으로 보정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선택 도구로 하시면 되겠죠? 빠른 선택 도구로. 여기 하트만 선택해서 우리가 이 조절 레이어에 색조 채도 요걸 눌러서 색상화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채도 올려주신 다음에 초록색으로 해주시면 초록색으로 됐죠? 자, 됐고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배경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선택 도구는 잘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화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안쪽에 혹시 뭐 비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잘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대괄호의 왼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자, 어떻게 됐죠? 빠져야 되는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쪽은 파란색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물론 뭐 조금 이걸로 개체 선택 도구로 하면은 어떻게 될지 아직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걸로도 해보세요. 여기는 또 추가가 돼야 되는 데고 여기도 추가돼야 되는데 이거는 빠져야 되는데 지금 남 잔가지들이 이런 게 없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개체 선택 도구로 해도 됐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개체 선택 도구로 이 아래쪽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어느 정도는 됐네요. 근데 아까 전게 조금 더잘 되는 것 같긴 해요. 빠른 선택 도구로 좀 미진했던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이거는 빠지면 되고 여기도 빠져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한 번에 되진 않기 때문에 빠른 선택 도구로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이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여긴 빠져야 되는 거고. 자, 이 상태로 한번 파란색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 빠져야 되죠. 여기도 Alt 키 누르고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흙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빼주시고 여기는 추가돼야 되는 데고 이렇게 하시면
네, 여기만 선택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배경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걸로 색조체도 눌러주시고, 이거를 파란색으로 색상화 눌러주시고, 파란색 채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잘 됐죠? 닫아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조절 레이어로 했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가 자동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이 같이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런 거는 레이어 마스크이기 때문에 브러쉬로 요거를 이 효과를 적용 안 한다는 의미에서 검정색으로 칠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효과가 적용이 안 되겠죠, 이렇게. 됐으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효과들이 통합된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과 알트 누르고 쉬프트까지 같이 눌러 주신 상태에서 알파벳 E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모든 효과가 적용된 상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개체 선택 도구로 우리가 이 화분 자체를 다 선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모두 선택이 잘 됐죠? 네. 여기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만 빠른 선택 도구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잘 됐어요. 얘한테 레이어 마스크를 딱 씌워주시면 얘만 남는 거예요. 지금 뒷 배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자, 우리는 요거를 가져오면 돼요. 여기를 V를 눌러서 이제 그대로 옮겨서 가져오겠습니다. 필요 없으면 닫아주시고, 얘는 1-5죠? 1-5 이미지. 자, 요거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놔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여기 선이 250선 정도에 있네요. 250선. 네, 얼추 맞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래요. FX에 드롭 섀도우 그림자. 그림자 효과 확인 됐고요. 1급의 6번 이미지.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6번 이미지 선택하시고 열기. 요거는 돌을, 조약돌인데, 이 조약돌을 가져와서 그냥 외부광선만 적용하는 거네요. 개체 선택 도구로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자, 이건 좀잘안 되네요. 한번 우리 요 빠른 선택 도구로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브러쉬 크기는 조금 더 크게 해줘도 되겠죠? 이렇게. 돌이 선택이 됐고요. 빠져야 되는 부분들은 Alt를 누르고 빼주시면 되고,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여기도 빠져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지 마시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세요. 알파벳 W를 누르면 여기 단축키거든요, W. 그래서 브러쉬 크기 작게 해서 빠져야 되는 부분들 빼주시고,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 추가해주시고, 빠져야 되는 부분들 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추가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한번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보죠. 자, 그럼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브러쉬로 이 레이어 마스크에, 아이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 흰색으로 돼야 되죠. 흰색으로 칠해야지 보이니까 알파벳 X를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전경색과 배경색이. 여기는 칠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T도 나죠? 또 아래쪽에 이런 부분들,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빠져야 되는 부분들, 요거 X를 눌러서 검정색으로 여기는 난 필요 없습니다. 칠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필요 없죠. 됐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보이게끔 만들어주면 되고. 이제 됐죠? 여기도 이 모서리가 조금 매끈하지 않으면은 살짝 다듬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쪽도 그러네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V를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자, 닫아주고요. 1-6 이미지. 요거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지금 보니까 드림
순서가 바뀌어 있거나 그러진 않죠? 네, 요거를 이렇게 작게 해주시고 옆에다가 놔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놓으면 될것 같아요. 시작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있어야 되네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조금 더 맞나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에 이 정도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살짝 돌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엔터. 이 안테는 외부 광선 효과네요.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잘 적용이 됐어요. 다음은 모양 도구. 모양 도구. 위쪽에 창에서 모양을 꺼내서 왕관 적어보죠. 왕관. 왕관 모양은 요거네요. 요걸로 클릭하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이렇게 그려주면서 자, 비율이 깨지죠? 이때 Shift를 추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7 부분을 눌러서 요 왕관은 CC 요 부분이에요, 요거. 앞쪽에 두 개만 CC 해주시면 되겠네요. CC. 자,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 FX에 스트로크 획을 눌러서 2픽셀인데 색상이 33, 6666 해주시면은 색상이 잘 들어왔습니다. 됐죠? 자, 컨트롤 T 눌러서 살짝 옆으로 돌려주시고요. 여기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엔터. 두 번째로는 EP네요. EP라고 적어보죠. 모양 패널에 EP. 자, EP은 단풍이에요. 단풍. 요거, 요걸 선택해 주시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그려주면서 Shift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복제하면 되는데 뭐 귀찮으니까 또 한번 그려보죠. 그냥 Shift 누르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색상, 자, 요 나뭇잎 원은 CC, FF 요거 속성 창에 있는 색상을 CC FFCCCC죠. 자, 첫 번째 색상 잘 들어왔고요. 두 번째 나뭇잎 이 이렇게 선택되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주셔야 돼요. 모양에 있는 7을 두 번째 색상은 FFFFCC 해주시면은 두 번째 색상 잘 들어왔습니다. 얘네한테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네요. 이걸로 획을 선택하시고 993333 2픽셀인데 993333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자, 복제하는 건 Alt 누르고 아래쪽에도 복제해 주시면 돼요. 자, 모양과 속성 패널은 닫아 주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나뭇잎이 하나는 요거는 잘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반전을 좀 시켜야 될것 같죠? 자, 지금 상태로 Ctrl T 눌러서 바운딩 박스 나온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가로로 뒤집기 눌러 주시고 살짝 이렇게 틀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긴가요? 네, 여기네요. 조금 더 이쪽으로 놓고 엔터. 요것도 역시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이 선상이 여기잖아요. 네, 놔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문자 효과로 드림 스타트를 적는 거네요. 자, 여기다 T 눌러서 문자 도구로. 먼저 설정해놓고 들어가도 되죠? 위쪽에 바탕이라고 해도 돼요. 이 컴퓨터에서 바탕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바탕, 바탕, 뭐, 되나요? 이걸로 드림 스타트. 드림 스타트. 적어주시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안쪽에 전체에 선택이 됐죠? 60포인트는 거 맞고, 바로 레이어 스타일 적용이네요. 일단 확인 눌러보죠. 레이어 스타일, FX에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색상은 F가 6개는 거는 흰색이죠? 이렇게. 두 번째 색상은 CC 6699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색상 들어왔고 확인. 드롭 섀도우도 있고요. 그 다음 스트로크 획을 2픽셀인데 66 3333 해주시면은 이 색상도 잘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 글자의 드롭 섀도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부분이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흰색이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90이라고 해줄까요? 90. 확인 눌러주시고, 여전히 문자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드림스타트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위쪽에 텍스트 뒤틀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클릭해서 요거는 깃발? 깃발이 아닌가요? 상승? 네, 상승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위치만 여기다가 배치해주겠습니다. 요 정도인가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시작점은 50. 자, 50. 엔터. 그러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혹시 뭐 잘못된 데 있나? 흰색이고 여기는 흰색은 아니죠. 네, 그럼 여기는 흰색 아닌 거잘 되어 있고요. 타 부분도 조금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이거를 살짝 이렇게 바꿔볼게요. 너무 과하진 않게 이 정도로 102도 정도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 정도로 바꾸니까 그리고 나서 이 정도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 90으로 해서 이 번짐 정도의 비율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잘 적용이 됐죠? 자, 지금 상태로 혹시 뭐 잘못된 데 있나 확인해 볼게요. 돌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여기가 살짝 넘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엔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요 공간이 좀 없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더미 요거를 선택해서 컨트롤 T 누르고 옆으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시프트 누르고. 그러면 나머지는 됐나요? 자, 엔터 치시고요. 자, 지금 상태로 우리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JPG부터 해볼까요? 파일에 내보내기 눌러서 웹용으로 저장. 물론 뭐 여기를 눌러주셔도 돼요. 기본 설정을 바꾸는 거예요. 자, 웹용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JPG로 100% 이걸로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번호와 성명 2번 확인하시고 저장. 두 번째로는 뭐 안내선은 없었으니까 일단 컨트롤과 알트 누르고 알파벳 I를 눌러서 줄여보죠. 10분의 1로. 확인.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여러분들의 GTK 폴더 안에 2번인 거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문제 풀이도 마쳤습니다.